2학년 본과 1호점 권유한입니다. 제가 오늘 할 주제는 규칙을 찾아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제가 오늘 할 문제 이름은 수정이의 집에서는 컴퓨터 암호를 한 개월마다 바꿉니다. 컴퓨터 암호가 세 자릿수이고 매달 50 띄어쓰기를 하는 규칙으로 암호를 바꾼다고 합니다. 2개월 전에 컴퓨터의 암호가 196이라면 이번 달 컴퓨터 암호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다가입니다. 2개월 전에 암호 296 더하기 5는 6에서 5를 더하면은 10이 되니까 여기 하나가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99에서 1을 더하면 10이므로 여기는 2가 되고 그리고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마지막 1이 되므로 여기는 201이고 그러면 1개월 전 암호는 201입니다. 그리고 201에서 이번 달 암호가 되게 하려고 5를 더해줍니다. 그러면은 1에서 5를 더하면 6이므로 206입니다. 이번 달 암호는 감사합니다.